올해 KB 바둑 리그에서 전승하겠다고 선언한 기사가 3명이 있었습니다. 신진서 구단, 박정환 구단, 그리고 심재익 사단입니다. 신진서 구단은 이미 박정환 구단한테 져서 전승이 깨졌습니다. 자, 그러면 전승을 선언한 기사 중에서 남아있는 박정환 구단과 심재익 사단. 심재익 사단은 이제 98년생, 2017년에 입단했는데요. 그동안 성적이 좀 좋지 않다가 최근에 아주 연전연승하면서 또 더군다나 KB 바둑 리그에서도 실제 본인 장담대로 4라운드까지 전승하고 있는 유망주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는 강타자 윤준상 구단하고 대결하는데요. 그 바둑을 위한 연습인지 일본의 강타자 이다 아스시 8단하고 만났습니다. 이다 아스시 8단은 94년생이에요. 2010년에 입단했고, 2015년에 일본 NHK의 속기 대회죠. 역사상 가장 어린 20세 11개월에 입단을 했습니다. 그 성적을 바탕으로 지금 일본 기원 중부 총본부 소속인데요. 5연패 중입니다. 왕관전 5연패. 그래서 총 우승 경력도 7번이나 되는 현역 타이틀 보유자예요. 이런 강타자하고 만났습니다. 고레이팅 순위는 심재익 선수가 172, 이다 아스시가 163위, 비슷비슷합니다. 흑번인데요. 처음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이런 흐름이에요. 뭐, 초반은 다 인공지능, 요런 수, 많이 보셨죠? 특히 요 100이 요렇게, 여기 걸쳐간 수, 요위 어깨짚어 간 수, 요거 많이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거의 인공지능 초반 포석에서 정석이다시피 이렇게 굳어진 수입니다. 그리고, 하변. 이런 형태는 아까 그런 거 빼놓고는 그 이외에는 거의 다 자유롭게 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뭐 흑이 크게 우세하다, 백이 크게 우세하다, 이런 거 별로 없고요. 그냥 비슷비슷한 형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귀에서 맞 끊어 왔을 때 흑이 선택하는 수는 위쪽으로 단수 치는 수, 나가는 수, 잡는 수세 가지가 있는데 기세를 중요하는 신예 기사들은 많이 이렇게 뚫고 단수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변에 실리를 내주는 대신에 우변에 세력, 영향력을 가질 수가 있죠. 세력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공격을 해왔는데요. 우변을 갈라쳐 왔을 때 이렇게 나간 수는요. 나간 수의 의미는 막으면 바로 끊겠다는 겁니다. 축이 안 되죠. 이 축이 안 됩니다. 축이 안 되기 때문에 축이 안 되는 만큼 강력하다. 또 그렇다고 아래로 둘 수는 더 없습니다. 이렇게 죽기고는 더못 둬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서 끊겠다 이런 의미인데 이렇게 하나 이다 아스시가 이렇게 응수타진을 했습니다. 이 수는 실전처럼 이렇게 받아달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받아주면 막을 때 끊을 수가 없습니다. 끊으면 여기가 선수예요. 자, 이거 나가면은 하변을 역으로 뚫려서 흑두점이 고립되죠. 그래서 그러면 끊으면 이걸 받아야 되고 잡히니까 이거는 흑이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받아달라는 게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흑은 원래 들어왔을 때 위로 이어야 돼요. 지금은 이렇게 위로 이으면 백이 이렇게 막을 수가 없죠. 역시 끊으면 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백은 어떻게 둬야 될까요? 지금 이 장면에서. 이렇게 흑이 일로 이어준다면. 흑이 일로 이어준다면, 막고 끊을 때, 여기 막고 끊을 때 4로 단수 칠 수는 없죠. 축이니까. 그럼 여기서 이 장면에서 여기다 갖다 붙이는 겁니다. 좀 애매하죠? 이렇게 붙일 때, 흑도 피해를, 축을 피하고 이렇게 또 껴붙이면, 여기서 공방전이 펼쳐지는데, 백은 이런 식으로 붙여서 타기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치 받으면 뭐또 위쪽을 둘 수도 있고요. 치 받을 때 이렇게 두면 또 다시 축이 다시 걸리니까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연결할 수는 있는 거죠. 즉 백이 여기 붙여 왔을 때 흑이 그냥 이렇게 먹겠다, 이쪽 안을 끊어서 먹겠다 하는 거는 이 젖힘을 당해서 잡아도 별로 좋지도 않고 실제로
잡으려면 이쪽을 둬야 되는데 요 하변이 뻥 뚫려 있잖아요. 별로 그렇게 흙이 득도 없습니다. 무산기도 당장 급한 자리가 많고요. 이런 공방전이 펼쳐지는 게 이제 프로들의 바둑. 우리 아마추어들도 이런 수좀 배워두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실전은 왼쪽으로 받았기 때문에 요 찌르는 수가 약간 악수가 됐죠. 그래서 지금은 백이 살짝 좋습니다. 그런데 요 왔을 때 이렇게 두는 수가 공격을 거의 안 당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됐으면 공격을 하겠다고 뒀으면 흙은 이왕이면 어쨌든 안 잡히더라도 이렇게 계속 공격을 했어야 돼요. 계속 공격해서 이도를 갖다 안에서 타개를 하더라도 이게 공격을 해야 좀 바둑이 일관성이 있는데 이게 잘 공격이 안 되는 거 아닌가? 뭐잘안 되긴 합니다. 이렇게 저치고 나면 끊기가 힘들죠. 뭐 이런 내 잔수 치는 것도 있고 여기 미는 수도 있고 들여다보고 여러 가지 뒷맛이 많아서 잡힐 도를 아닌데 공격을 꼭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죠. 이득만 얻어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흙이 일로 계속 공격을 했어야 돼요. 물론 백이 일어나면 이렇게 맞고 싸우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안으로 빠꾸 하니까 백이 쉽게 탈출하면서 백이 조금 좋아졌어요. 지금 이렇게 쌍리 쓰는 순간 백의 승률이 한63%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백이 좀 편안한 바둑이 됐는데 이제 상변에 쳐들어가면서 이제 또 다른 전단이 벌어진 거죠. 자, 여기에서 두고 자, 여기 또 한번 쳐들어갔을 때 무상기 한건 좋은데 이렇게 한칸 띄어서 굳이 넘겨줄 필요가 있나. 제압하려면 그냥 위로 눌러 받는 정도가 아닌가 싶어요. 백으로는요. 또 끊고 이렇게 되고 나면 결국은 돌파돼서 간단하게 살아갔잖아요. 그런 게 이제 좀 백으로선 아쉬운 대목입니다. 다만 이 장면에서 흙은 이렇게 연결을 하던가 아니면 한칸 띄어서 연결하던가 이도를 확실하게 연결해두는 게 좋았습니다. 실전은 단수를 치니까 백이 땄는데 딴수가 되게 실착이에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한칸 띄어서 연결하면 백이 좀 괜찮았습니다. 따면 단수치고 이어도 이어서 결국 여기를 이렇게 흙도 연결해야 되는 모양이 된다면 백도 이렇게 같이 연결하고 나면 백이 좀 편안합니다. 상변에 연결만 했을 뿐이지 백도 이렇게 연결하고 나면은 이런 바둑은 항상 얘기하는 게 흙이 덤이 좀 부담이 되는 바둑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실전은 따는 바람에 흙이 한칸 뛰어나면서 요 백돌 다섯 점이 고립됐습니다. 이돌 수습이 간단치가 않아요. 예, 무조건 끊어서 잡으러 가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렇게 뒀으면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라 그랬죠. 아니, 차단해야죠. 차단하고 나오면 어떻게든 공격해서 뭐 이런 뒷맛이 있습니다만 차단하고 공격을 해야지 흙이 일관성이 있는 거죠. 이거를 중앙에 이 정도로 만족이야 하고 뒀다가 상변의 백이 넘기만 해도 살아있잖아요. 백이 살려주면 이 정도만 해도 만족이야 했던 게 사실은 만족이 아닌 거예요. 별로 크기 좋지 않습니다. 자, 여기 씌워서 두 점을 잡았는데 이 정도로는 원래 백 크기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우변도 이렇게 젖히고 나니까 많이 깨졌잖아요. 그래서 좀 바둑이 약간 찝찝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백도 이렇게 골고루 연결하면서 전체적으로 백이 집이 많고 약간은 앞서는 그런 형세예요. 자, 여기서 요런 수는 굳이 이렇게 둘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런 데에서는 이렇게 끼우는 게더 알기 쉬워요. 단수 치고 나가는 건이두 점이 잡히니까 논 외. 그렇죠? 그러면 흙은 기껏해야 이렇게 두는 건데 위쪽이 너무 약하니까 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한점 끌어먹고 나면 선수잖아요. 이런 단점 같은 게. 이렇게 되면 이게 백이 좋은 겁니다. 이게 알기 쉽게 앞서가는 방법이에요. 굳이 이렇게 하변에서 이렇게 넘자 뭐 수를 내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요거는 넘어가는 수가 생겼죠. 이렇게 찌르고 두면 사실은 여기서 언제든지 네, 여기서 언제든지 여기에 젖힌다든가 하면은 넘어갈 수는 있는데 이 좌변에서 이미 손해를 봤기 때문에 김새는 장면이에요. 네, 요 정도 두고 이쪽은 버린 다음에 오른쪽을 괴롭히는 거로 좀 노선을 바꿨죠. 이다하스 씨가. 근데 이 작전은 그닥 그렇게 좋은 작전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어쨌든 이 다섯 점이 크게 잡히면서 흙이 조금은 다시 좋게 됐어요.
백이 이렇게까지 크게 줄 필요가 없잖아요. 은근슬쩍 하변에서 백집이 거의 20집 가까이 생겼습니다. 뭐 잡히는 돌이 없으니까 흙집이 최대한 낮다고 봐야죠. 예, 그러니까 이거 선수하고 이제 집으로 추격하려고 이제 젖혀있는 거예요. 이게 반상 최대죠. 자, 지켜놓고 중앙을 둬서 삭감을 갑니다. 여기 흙집 부수면 승산이 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우상기에서 이런 수를 내갖고 우상기 이렇게 빨 단수 끊어놓고 이런 거는 다 이제 이쪽 집만 돌인 건데 백이 빠지면서 큰 수가 났어요. 패를 백이 이기면 우상기 흙집에서 백집이 더 크게 납니다. 자, 패가 문제가 됐는데요. 젖혔을 때 받고 요거는 받아야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횟감이 흙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끊고 이렇게 뒀을 때 횟감이 없으니까 요쪽만 좀 어떻게 차단해서 해보자 하고 뒀을 때 백이 상변을 이으면서 상변에서 또 이쪽에서 또 백이 한 10집 이상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흙이 이런 식으로 요것만 먹어갖고는 이길 수가 없는 형세인 거예요. 우상기에서도 손해봤죠. 여기선 백이 조금 흙이 이득 봤습니다만 이 손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끊어놓고 이쪽을 찔러갑니다. 이 수는 뭐냐? 백이 이렇게 받아주면 찔러서 여기를 끼우면 자 여기를 받으면 여기를 끊어서 따면 여기를 끊습니다. 여기 물론 여기 단수 치는 수가 있습니다만 여기 따내도 되고 이쪽을 따내면 이거를 먹으면 젖혀서 이쪽 백이다 또 걸려요. 그러니까 이건 또안 되잖아요. 이쪽도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를 둔 겁니다. 끼우는 수를 방지하려고 둔 거죠. 근데 이 수가 패착입니다. 이 수로는 같은 값이면 이쪽으로 찔러갔어요. 받으면 역시 받아서 끼우는 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연결이 되죠. 요수나 요수 양쪽 수 중에 하나만 있어도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느 거나 선수해도 되는데 실제는 요두 점을 살리는 쪽이 더 크다고 본 거지만 그거는 선수가 아니었어요. 확실한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는 그쪽을 두니까 예, 요거 하나 선수하고 예, 또 끼우면 또 끊어지니까 이렇게 받았죠. 백대마 전체를 노리는 공격수단이 왔는데 일단 여기가 너무 커질 것 같으니까 일단 두 점이라도 살리고 봤잖아요. 그런데 요 괴롭혀 오니까 아, 이 백대마 살아야 될것 같은 분위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강을 했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쪽이 약간 흙이 백돌을 그냥 잡고 있는 형국이에요. 거기다가 이런 거 따내면서 조금씩 득보는 게꽤 짭짤합니다. 자, 여기 흙집이 굉장히 크게 생겼죠? 그러면서 흙이 좋아진 거예요. 자, 백은 그럼 어떻게, 좀 만회를 할까? 이런 승부를 갖다 볼 데가 뭐 있나? 하고선 최대한 이 좌측 흙집이라도 좀 줄여보자. 하고 이제 집의 균형을 맞춰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렇게 호구 쳤을 때도 안 봤고, 이렇게 버틴 겁니다. 최대한 버틴 건데, 요걸 두고 보니까 여기도 또 약간 패 비슷한 게 있거든요. 패감을 썼더니 또 이번엔 예, 요 단수 치고 하변을 젖힙니다. 물러서면 안전하긴 한데 백이 이렇게 물러서면 대만은 안전합니다. 근데 이렇게 두면 두고요. 이런 빅으로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빵집이 되면 가뜩이나 실리가 부족한데 백이 집이 없죠. 그래서 막고 패로 버티는 겁니다. 패를 이기면 흙도 손해가 크다. 위험하다 이렇게 둔 건데 아 요걸 들여다보고 횟감으로 쓰고요 횟감 패를 해소해버렸는데 딱 끊고 나니까 백이 걸렸습니다 요 대마도 아직 조금 덜 살았고요 이쪽 백대마도 조금 위험해요 자 여기 붙여서 자 이제는 붙이고 요길 두니까 예, 이 대마는 왼쪽과 연결되는 것과 안에서 두집 나는 걸 맛보기로 살았어요 근데 여길 집으니까 또 이쪽 대마가 못 살았습니다. 그래서 두집 나오고 사는 걸 강요해요. 자, 이렇게 단수 치고 나서 이제 살았습니다. 요 단수를 치면은 이어도 살고요. 여기 받아도 단수를 치면 이어도 손을 빼면 요 젖혀갖고서 요두 점이 잡히니까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단수 치면 살아있죠, 이미. 이미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살아있는 거예요. 백대마는. 자, 그래서 요거를 맞고 살았습니다. 문제는
요거 사는 동안에 흑돌력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요게 빠져 있으면 항상 이 하변에 빠져 있을 때이 백대마가 살 수가 없어요. 없으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 흑돌이 없으면 상관없습니다만, 있으면 살 수가 없어요. 지금은 예, 이렇게 하나 선수 해놨지만, 중앙에 산집 내자고 했을 때 붙이니까 예, 죽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잡으면 단수치고 예, 따서 한 집밖에 안 나요. 못 삽니다. 그렇다고 지금 여기를 이으면 흑이 이 석점을 잡으면서 이 백대마가 잡히죠. 그래서 맛보기로 이 귀의 백대마가 잡히니까 아무리 이 패를 이겼어도 백이 견딜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 장면에서 이다스시 팔단이 돌을 거둔 겁니다. 자, 점점 강해지는 심지익 사단. 저는 심지익 사단 같은 이제 98년생 강자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이 선수들이 빨리빨리 성장해서 신진서 박정환을 들을 백업을 확실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말에 벌어질 윤진상 구단과의 대국 응원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